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거의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4일 동안 정작 쉬면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회사 나가기 매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 아침에 보호망과 함께 활기차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보호망도 뭐 그전에 월, 화, 수, 뭐 금, 금, 금 일을 했고 지금 화요일 아침에 회사 나가고 있는데 일단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 평일에만 일하지 않고 주말이나 뭐 대체 의무 언제든지 일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일단은 저희가 보험금 청구하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가입을 많이 보험금 청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험회사는 순순하게 제가 진단이나 수술 했다고 보험금 청구하면 무조건 진단금을 주지는 않아요. 수술비도 주지는 않아요.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진짜로 저도 보험회사에 지금 16년 차로 근무하고 있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솔직히 되게 얄밉 때도 있고 보험회사에 솔직히 불신은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연 보험회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이제 소비자로서 아니면 계약자분들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험회사는요, 보험금 청구하면 걔네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 안 된다. 원래가 어딨어요, 원래가. 두 번째는 2번만 꼭 주겠다. 원래 다음부터는 보험금 청구하지 말고 2번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중요한 건 2번만 줄 테니까 각서 혹은 이제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보험금을 주겠다. 세 번째는 원래 나오는 부분인데 되게 선심 쓰듯이, 되게 인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되게 얄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보험 청구하고 각서 쓰면 절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시 내려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회사 절대 받으면 안 되고요. 네 번째는 걔네들이 보험회사 보상가들이 거의 뭐 판례이기를 많이 해요. 원칙적으로는 안 나온 부분이고 또 판례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약관 해석 아니면은 판례에도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으면 이게 제2조에 애매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보험회사는 아, 판례가 나와 있고 여태까지 이런 사례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약관에는 뭐 보상을 뭐 해주는 손해 아니면 보상을 안 해주는 손해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아, 이런 부분이 판례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위에 뭐 높으신 팀장이나 임원분들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솔직히 자기네 주관적으로 아니면 자기네 의견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말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좀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아야 될것 같고요. 좀 강하게 클레임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자, 보험회사가 그러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저희가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걸면 될것 같고요. 예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걸면 보험금을 웬만하면 다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회사들이 얄밉게도 먼저 그래요. 금융감독원 민원 주세요. 어차피 저희는 못 줘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도 민원 건수가 많아지면 이제 회사 브랜드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금융감독원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보상과 직원들이 금융감독원까지 고소해라, 신고해라 그렇게 막상 신고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꼬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은 따로 뭐 강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런 권한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계약자랑 그다음에 이제 분쟁이 있는 보험회사 서로 중재하고 합의하고 너희끼리 그냥 합의해 이렇게 얘기하지 강압적으로 걔네들이 뭐 보험금을 줘라 못 줘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뭐 국민신문고나 아니면은 법정소송 아니면은 뭐 보험금의 1, 20%를 줬다 할지라도 이제 손해상사죠. 손해상사를 저희가 민원을 따로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솔직히 많이 약해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뭐 변호사 선임비도 들고 또 장기적으로 적어도 1년,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도수치료로 장기간 치료했다. 아니면 수술비, 진단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고액으로 보험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 금융감독원이나 뭐 손해상사 고용해서 되겠지만 결국 그래봤자
뭐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돈도 깨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예,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보험청을 많이 하고 변호사 선임했거든요. 변호사도 보험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지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변호사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몰라요. 네. 그 보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준비 서류나 뭐 그런 걸 다 계약자. 아니,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비싼 돈 주고 근데 준비를 다 계약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 전문적으로 아시는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보험금 청구할 때 이제 보험회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봤어요.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금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 보니까 영상을 구체적으로 못 올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제 연락 주시고요. 화요일 아침 화, 수, 목, 금 또 4일만 있으면 금, 토, 일, 월 또 쉬다 보니까 연락 주시면은 보험에 대해서 보험 비교나 아니면은 가성비 뭐 영업 쪽으로나 보상 쪽으로 뭐든지 A에서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